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 마음이 굳어지고 심령이 무뎌져 예배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감동이 사라지고 메마른 가운데 의무적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 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을 말씀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은혜 받는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신앙의 내리막길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심령이 무뎌져 가지 않도록 회개하며 마음을 기경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청년 시절 힘들게 자취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처럼 삼계탕을 모을 기회가 왔습니다. 길거리 트럭에서 닭 한 마리에 몇천 원 한다고 해서 몇 마리를 사서 잘 알고 있던 지인분들과 함께 삶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푹 삶았는데도 질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폐개딱이었습니다. 완전히 나무 심는 느낌이었습니다. 젊은 청년 때이기에 돌도 소화시킬 만한 나이였지만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삶아서 먹으려 했는데 결국 못 먹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우연히 재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묵은 닭과 묵은 교인은 비슷하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 묵은 닭은 알을 낳지 못한다. 닭은 한 2년 알을 낳으면 더 이상 낳지 못한다. 알을 낳지 못하면 묵은 닭 폐개가 된다. 묵은 교인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열심히 전도하던 교인도 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전도를 잘못한다. 둘째, 묵은 닭은 질기다. 묵은 교인도 질기다. 처음에는 풍성하게 은혜받고 감동을 하던 교인도 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타성에 젖게 되어 점점 질겨진다. 웬만한 말씀에도 은혜받기가 어렵고 눈물도 메말라져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혀 감동하지도 않는 질긴 교인으로 변해간다. 셋째, 묵은 닭은 싸움을 잘한다. 오래된 교인도 싸움을 잘한다. 갈수록 순한 양이 되어가야 할 교인이 잣짓하면 갈수록 거친 싸움닭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 의만 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서 점점 무서운 싸움닭으로 변모해 간다. 하지만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저는 이거를 다시 보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하는 것 같아서 씁쓸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묵은 닭처럼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서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 되기 전에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굳은 심령을 기경하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선한 행실이든지 악한 행실이든지 반복해서 행동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한번 습관이 생기면 익숙해지고 굳어져서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이라 일컫는 동안에 심령이 무뎌지고 강팍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은혜 받을 만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잃어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매일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 유혹으로 우리 마음이 강팍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